전남보성군 각계각층에서 지역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장학금 기부가 이어졌습니다. 전남보성군에 따르면 지난 19일 새농민보성군지부와 보성군 여성단체협의회가 보성군 장학재단의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각각 600만원과 100만원을 장학금으로 기부했습니다. 새농민 보성군 지부는 새농민상을 수상한 회원 25명으로 구성됐고, 이번 기부는 정기총회에서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올해부터 5년간 매월 10만원씩 총 6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기로 한 의결사항을 실천했습니다.